한 태권도장 사범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원생 6명은 모두 13살 미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이 도장에 다니던 초등학생 A양 부모는 그제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권도장 사범인 20대 B씨가 자신과 다른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A양으로부터 피해 원생들이 성범죄 피해를 기록해둔 수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첩엔 사범님이 창고로 불렀다, 나중에 결혼하자고 했다는 등 글과 함께 구체적인 성범죄 피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그거를 쓰고 엄마한테도 보여주게 되고 그 내용에 그게 저는 수가 너무 놀라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6명은 모두 13살 미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태권도장 창고로 피해 학생들을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 해당 태권도장을 2년 이상 다녔고 그 시기에 B씨도 근무했던 만큼 상습적인 성범죄가 오랫동안 이뤄졌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태권도장 관장은 SBS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 진짜 모르고 어제 취약한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알아봐달라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피해 원생들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